피부가 건조해져도 습진이 생길 수 있다. 습진이라고 하면 그냥 저는 여름에 주로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이게 건조한 거랑도 상관이 있나요? 정답은요? 맞군요. 왜 그런 거죠, 선생님? 무조건 건조하다고 습진이 다 생기는 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습진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져요.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피부가 건조해진다는 거는 피부의 보호막이 사라지는 거잖아요. 그 보호막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. 그러다 보면 습진이 생길 가능성이 많아지는 게 굉장히 가려움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. 이게 이제 심해지면 습진이 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피부의 보호막, 이거를 방어막이라고 하거든요. 이 방어막을 만드는데 주력을 해야 되는데,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보습막을 형성해 주는 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보습제 오일인 거죠.